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 전남 해안에서는 남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대기 중상층에서의 북반구 기압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위치하는 가운데 캄차카 반도에서 북태평양 부근 그리고 유럽 부근에 기압 능이 발달하면서 그 주변으로는 한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들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 중상층에서의 느린 동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중상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은 계속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상층 한기를 유입시킴에 따라 하층에 대기 불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00헥토파스칼에서는 중국 북동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기류를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건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에서 제15호 태풍 고니와 제16호 태풍 아싸니가 점차 북상하면서 기류가 점차 동풍 계열로 바뀌어 700헥토파스칼 이상의 고도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하층에서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수렴력이 형성되어 내일 오후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고니는 전향후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돈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25일인 다음 주 화요일경 일본 가고시마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16호 태풍 아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